예,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댄스 스포츠 학원을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댄스 라이프 원장 김용입니다. 김문정입니다. 그 상급의 첫 번째 동작 바로 룸바에 꽂힌 쓰리 알레마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알레마나를 세 번을 보여주는 동작인데요. 여성이 남성의 좌측, 그 다음에 우측, 좌측, 다시 우측으로 오는 동작입니다. 여성의 길을 한번 잘 볼게요. 시작.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two and three and four. One, two and three and four. One, two and three and four. One. 예, 이렇게 되는 동작입니다. 그 남성 발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은 전진 체크. 포워드 쿠카라차를 한 상태에서 다음은 백워드 쿠카라차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여성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이드 쿠카라차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백, 사이드, 어크로스로 인해 어드밴스드 라인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성 발을 한번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발로 인해 풋체인지를 하고 그 상태에서 딜레이드 워크로 인해 노멀 알레마나를 하고 그 상태에서 라인을 보여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럴을 돌면서 힙 트위스트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노멀 알레마나로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노하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마나를 한 상태에서 두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남성이 팔을 들어주면 로프 스피닝이 되고 팔을 내리면 쓰리 알레마나가 됩니다. 그 언제 시점에 손을 내리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Two 하면서 바로 손을 내려줍니다. 어이, 그 상태에서 이제 사이드 쿠카라차 하면서 여성의 팔꿈치 둘레를 그대로 계산한 상태에서 여성을 그대로 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베이직을 잘 하시는 분들은 룸바는 항상 힐 체중이기 때문에 힐을 계속 느끼면서 돌아야지만 이 축을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이 힐을 못 느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정쌤의 뒤통수를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힐을 느끼고 있고 또 도는 동작들도 스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을 계속 느끼고 있죠. 또 돌고 나서도 또 힐을 느끼고서 저한테 오시고, 근데 또 힐을 느끼고 있죠. 벌써 다음 동작 하려고 하지 않죠. 근데 또 돌고 나서도 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살짝 쿵 앞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저한테 힙 트위스트로 옵니다. 그 다음에 또 헤드를 보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뒤꿈치에 있는 축을 계속 느끼면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몸이 계속 운영하면서 편안하게 출수 있지. 뒷굽 힐을 못 느끼면 축이 없기 때문에 춤을 절대적으로 잘출 수가 없겠죠.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또 몸에 대한 무브먼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계속 몸은 계속 번갈아가면서 계속 몸을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쓸 거고, 문정쌤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의 갈비뼈가 한쪽이 늘어났다면, 그 다음 반대쪽이 늘어나고, 또 한쪽이 늘어나면 또 반대쪽이 늘어나는 모습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And, two, three, four, one. Two and three and four, one. Two and three and four, one. Two, three, four, one. 예,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상급 잘하시는 분들은 더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싱코페이 타이밍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늘릴 수 있는 여성의 라인에서 터더더더 늘렸다가 순간적으로 휙 돌면서 연속적으로 하는 동작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two and three and four. One, two and three and four. One, two, three, four, one.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호흡도 잘 알아야 되고 이몸 안에 있는 이 사각 프레임 자체가 계속 심지가 늘어났다 수축했다 늘어났다 수축했다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쓰리 알레마나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2 and 3 and 4 1 2 and 3 and 4 1 2 and 3 and 4 1. 예. 여성은 항상 축을 느껴야 되고 남성은 팔꿈치에 대한 둘레, 여성에 대한 둘레를 그대로 이용해서 해야지만 지금처럼 몇 번을 해더라도 실수가 안 되는 동작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춤은 방법이 있고 공식이기 때문에 그 공식들을 내가 알아야지만 동작들을 리더했을 때도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예, 쓰리 알레마나 다음 동작입니다. 어드번스 힙 트위스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성이 스위블 액션으로 인해 오는 컨티뉴스 힙 트위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드번스드 힙 트위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남성과 여성이 서로가 교차로 서 있습니다. 여기서 남성이 90도 턴을 들 거예요. 제 바디가 이쪽 면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90도 면을 틀어서 볼 겁니다. 그건 제 발과 앞에서 카메라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제 발과 문정쌤 발이 똑같은 선상으로 가리키는 곳이 같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컴백을 합니다. 그건 제 다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밀어줬다가 다시 뒤로 가면서 제가 힙을 틀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다시 90도로 틀어주는 모습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때 보면 손으로 절대 하지 않고 힙으로 다 모든 것들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성을 돌리는데 여성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척추가 저한테 밀려져서 와야 됩니다. 지금 제 우측 부분이 굉장히 비어있거든요. 이거를 다시 채워주러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힙으로 한 번 더 밀어주면서 힙을 한 번 더 눌러주면서 문정쌤을 저의 제가 오른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대조적으로 가고 이번에는 제가 왼쪽으로 하면 문정쌤은 우측으로 대조적으로 서로 교차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속적으로 해볼게요. 힙으로 리드합니다. And 발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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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발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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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동작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도장을 정확하게 찍어주셔야지 발도장을 정확하게 찍지 않는다면 여성을 리더하는데 발로 하는 거, 이 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겠죠. 라틴 댄스는 항상 발바닥에서 나오는 증명되는 힙과 가슴까지 더 올라오는 느낌으로 여성을 리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몸에서 리더하는 거지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문정쌤과 지금 뭐 이렇게 뭐 짜고 맞춰지는 건 아닌데 제가 이 컨티뉴스 힙트도 할 때 몇 번을 더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and two, three. 어이. Two and three and four.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two and three and four. 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봤거든요. 그만큼 서로 컨트라스트, 대조적인 모습으로 인해 계속 힙 자체의 움직임으로 인해 여성이 체중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힙을 느끼면서 반대로 가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힙을 느끼면서 가고 마지막에 풀어줬을 때 저한테 오는 모습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컨티뉴스 힙 트위스트에 대한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텐션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발을 외워가지고 하게 되면 절대 이 느낌을 날 수가 없겠죠. 저하고 문정쌤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다리에서 나오는 몸에서 나오는 이런 맛을 계속 서로가 계속 추구하면서 그걸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는 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티뉴스 힙 트위스트. 처음 어드번스 힙 트위스트 합니다. And two, three and hook. And two and three and four. 와, 이번에 싱코페이 타임이 써올게요. 3 and 4. 1 제가 던질 겁니다. 2 and 이제 풀어준 상태에서 다시 만나는 동작을 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컨티뉴스 힙 트위스트였습니다. 다음은 서큘러 힙 트위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은 말 그대로 원을 도는 거죠. 360도를 도는데 남자의 각을 한번 잘 보시면 처음에는 어드번스드 힙 트위스트를 동작할 때는 90도 턴을 돕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45도씩 하시면 돼요. 2, 3, 4, 1, 2, 3, 4, 1, 2까지. 2, 마지막 3, 4, 1.
계속 45도씩 돌아서 360도를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은 남자의 우측 가슴만 계속 방향을 느끼면서 예, 힙 트위트를 180도씩 계속 돌아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문적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큘러 힙 트위스트입니다. 먼저 어드밴스드 힙 트위스트 해볼게요. And 2, 3, and 4. 1, 저를 채워줬죠? 그 상태에서 제가 45도씩 계속 돌 겁니다. 문정쌤은 앞으로 느긋하게 갔다가 그 다음에 휙 돌고 또 느긋하게 갔다가 그 다음에 휙 돌고 또 느긋하게 갔다가 그 다음에 휙 돌고 또 그 힘으로 마지막에 풀어진 상태에서 팬 포지션까지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이제 예, 연속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 1, and 2, and 3, and 4, 1, 2, and 3, and 4, 2, and 3, and 4, and 2, and 3, and 4, 1. 전부 다 힙으로 계속 컨트롤하면서 제가 리더를 했거든요. 그만큼 계속 체중을 정확하게 밟아주고 체중을 정확하게 밟아주셔야지 손으로 하게 되면 예, 상대에 대한 밸런스를 건드리기 때문에 춤 자체가 정확하게 이렇게 스위블 액션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예, 여기까지가 서큘러 힙 트위스트였습니다. 다음은 미다지문인 슬라이딩 도우즈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딩 도우즈의 원래 기본적인 홀드는 뭐든지 베이직 피겨들은 전부 손을 잡고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정쌤 리드 했을 때 and 2, 3, and 4 오른손과 제 오른손과 문정쌤의 왼손이 만났습니다. 그 상태에서 2, 3 서로 텐덤 포지션을 느끼고 그 상태에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가면서 그 다음 동작이 이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홀드에 대한 방법을 변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슬라이딩 도우즈 바리에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홀드만 그냥 안 잡았을 뿐이지 나머지 부분들은 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And 2, 3, and 4, 1, 2, 팔 포지션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또 여성 뒤로 가고 남성 앞으로 가고 서로 라인을 그대로 맞춰주고 또 남성이 앞으로 가고 여성이 뒤로 가고 서로 라인 맞춰주고 또 각도 정확하게 틀어줘서 발끝 라인을 맞춰줍니다. 그 상태에서 쿠카라차 동작 들어가고 뒤로 백워크를 하든 아니면 돌고 나서 저를 바라보더라도 서로 발라인을 서로가 같이 생각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딩 도우즈입니다. And 2 and 3 and 4 1 2 and 3 and 4 1 2 and 3 and 4 1, 2, and 3, and 4 1, 2, and 3, and 4 1, 2, and 3, and 4 마지막입니다. And 2, 남성 오른손이 부드럽게 여성 팔꿈치를 잡으면서 자기 발끝 앞쪽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상태에서 여성을 스파이럴 부드럽게 돌려주고 여성은 스파이럴 8분의 7도를 돌았죠. 그 상태에서 남성은 뒤로 갔다 컴백을 하기 때문에 여성은 앞으로 가더라도 많이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갑니다. 그래서 서로 간격을 맞춰주면서 오픈 페이싱 포지션으로 거리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연속적으로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서로의 생각을 맞춰서 이렇게 간격도 맞추고 그다음 포지션도 맞추고 그거에 대한 아름다움이 정말 춤이 재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 들은 것들 조금 더 깊게 들어보시면서 한번 서로 맞춰간다면 춤이 정말 아 이게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굉장히 재미있게 또 편안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거라 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딩 도우즈 준비 and 2 and 3 and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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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nd 3 and 4, 1 예, 이렇게 동작이 이어졌습니다.
예, 뭐 여기서 뭐 쿠카라차 할 때 쿠카라차뿐만 아니라 뭐 드롭 액션, 뭐 런지 액션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럴 때 이런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각자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멋지게, 손동작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럴 때 멋지게 멋지게 다양한 부분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버턴투 알레마네입니다. 턴양이 좀 더 많다고 해서 이제 오버턴투죠. 그럼 예비보부터 먼저 한번 해보면 1, 2, 3, and 4 once. 라이딩 도어즈가 끝났습니다. and 2, and 3, and 4, 1. 남성이 손을 바꿔주고 여성은 여기서 45도로 각을 틀어줍니다. 남성은 그대로 백을 합니다. 그 상태의 여성은 그대로 180도를 돌아 사선 앞으로 가죠. 남성은 그 여성이 지나간 곳을 그대로 뒤로 가게 되면 서로가 헤드가 서로가 같이 있는 텐덤 포지션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 상태의 여성을 돌려준 상태에서 어드번스 라인으로 인해 서로 교차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힙 트위스트 할게요. 시작 앤 튜. 저쪽 사선을 보면서 문정생과 제가 발라인이 같죠. 그 상태에서 다시 컴백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거울 쪽으로 면 쪽으로 남성이 힙으로 리더를 해주면서 그대로 팬 포지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오버턴 투 알레마나였습니다. 다시 한번 연속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앤 2 앤 3 앤 4 1 2 and 3 and 4 1 2 and 3 and 4 1 2 3 4 1 예, 여성은 팬으로 갔을 때 남성의 바디만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남성 바디를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섀도우 체크입니다. 그림자죠. 남성과 여성이 서로 그림자처럼 동작이 됩니다. 여성은 거울 쪽을 보면서 그대로 다리를 틀어준 상태에서 남성이 살포시 여성을 바라보면서 그 라인을 그대로 한 상태에서 여성을 받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좌측에 있죠. 이번에는 서로가 텐덤을 느낀 상태에서 여성을 우측으로 이제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좌측으로 받아줍니다. 그 상태에서 파트너 앞으로 보내준 상태에서 여성을 가볍게 한 바퀴를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건 섀도우 체크를 한번 연속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손을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풀어줍니다. 2, 3, 4, 1, 2, 3, 4, 1, 2, 3, 4, 1, 2, and 3, and 4, 1.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이제 세 바퀴를 도는 쓰리쓰리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먼저 파트너 앞에서 돌고 그 상태에 남성은 쿠카라차를 하고 여성은 제자리에서 타임 스텝을 밟고 그 상태에서 360도를 그대로 돕니다. 그 다음에 여성은 우측으로 쿠카라차가 되고 남성은 좌측으로 쿠카라차가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여성은 파트너를 바라보면서 포워드웍 터닝을 하면서 마지막 오픈 페이싱 포지션으로 동작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시그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더를 했을 때 여성을 그대로 보내준 상태 더 풀어줍니다. 그 상태 순간적으로 인해 여성을 제가 목덜미로 싹 몸을 프레셔 잠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성을 두운 상태에서 남성이 쿠카라차면서 숄더를 바깥쪽으로 살포시 돌리죠. 그 상태에서 안쪽으로 이제 돌려줍니다. 이때 여성은 잘 보시면 발을 보시면 한 번에 도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발을 그대로 긁으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발을 풀면서 그 다음에 약간 슬라이트리 백으로 동작을 놓고 남성은 그대로 사이드로 갑니다. 그 상태에서 문정쌤 발이 잠깐 오른쪽 발이 살짝 뒤에 있죠. 그 상태에서 그 라인을 그대로 사선 쪽으로 앞으로 대각선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파트너를 보면서 돌 때 굉장히 편안하게 이뤄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건 연속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3-3입니다. 1, 2, 3, and 4 1, 2, and 3, and 4 1, 2, 3, and 4 1, 2, 3, 4 1, 2, and 3, and 4 1 예,
여기까지가 상급 동작 쓰리 알레마나, 컨티뉴스 힙 트위스트, 서큘러 힙 트위스트, 그 다음에 슬라이딩 도즈, 오버턴 투 알레마나, 그 다음에 섀도우 체크, 마지막 쓰리 쓰리까지 해봤습니다. 예.